하스도 또 네 자존심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시청자들이 저 놀리는 건 생각도 안 하면서 이제 한번 제가 비아냥거렸다고 이 시청자한테 비아냥거리네 그러면서 네 이러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오 방어력 30 좋아. 괜히 알려주다가 노잼 만들었다고요? 이거 봐봐. 네. 한번 뭐라고 맨날 저 놀리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 공격당하면은 막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고 저고 다 휴먼입니다. 휴먼. 네. 여러분들 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로 네. 재밌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의천도령기는 네, 있어 가지고 깰 수 있죠. 공략 없어도 네 깰 수 있어요. 네 깰 수 있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거 한두 달 동안 그렇게 막 붙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좀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럼 그렇죠. 길 찾는 게 문제네. 의천도령기 외전은 갓겜이라고 할만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그 스토리가 진짜 좋아요. 스토리가 되게 신선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왔는데? 마법을 좀 많이 써줍시다. 렛츠 킬 디아블로. 디아블로 이모랄. 헬로. 마법 한 방 날려주고요. 여기도. 뭐야, 도망갔어. 마법 막 난사해가지고 죽여줄게요. 하얀 분. 뭔가 아이템들을 많이 얻었는데 이건 뭘까? 화염혼 이거 한번 써볼게요. 화염혼하고 파극염 그리고 탄성술. 도대체 무슨 마법일까 이게? 써볼까? 저장하고 받아라 화염혼! 뭐지? 야방은 야구방망이 줄임말이에요. 뭐야 이거? 뭐 이거 이제 막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와! 오 파극염 좋은데? 불만화로 만드는데? 이건 뭘까? 뭐지? 또? 뭐야? 받아라! 탄성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뭘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로드하자. 로드해요. 일단 어떤 기술인지 봤으니까 일단은 파극염이 좋은 것 같아요. 파극염 옵션이요? 옵션 뭐 안 나와요. 그냥 근데 그 뭐냐 사용할 수 있는 스탯 조건? 그것만 나와요. 써봐야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게임이 아닙니다. 직접 써봐야 돼요. 아 그래요? 탄성술로 잡는다고요? 그래요?
탄성술이 좋은 그건가 보네. 탄성술이 좋은 기술인가 보네. 일단 화염모는 제가 볼 땐 별론 것 같고 부양래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화염진하고 파극염 있는데 제가 볼 때 화염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파극염은 너무 마나가 많이 들어. 어차피 적들 화염진으로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탄성술은 일단 좀 이따 써볼게요. 파괴염은 일단 좀 이따 써보고. 내가 다 돌아다녔나 이게? 다 돌아다닌 거 맞겠죠? 다 돌아다닌 건가요 이거? 여기 뭐 해야 되는 거? 다음 층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탄성술 적 있으면 유도로 맞는 건가 보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상위호환이긴 한데 어차피 적들은 어떤 마법을 쓰던 한 방에 죽고 그리고 대신에 마나가 적게 들죠. 그리고 마나가 적게 드는 이 화염진이 나은 것 같아요. 화염진이 이 뭐냐 파극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적한테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적한테도 한번 써봐야겠다. 적한테도. 이곳은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뭐냐? 오직 용사만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사만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자, 제가 용사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인지 아닌지. 한번 써볼까? 탄성술? 탄성술 한번 써볼게요. 받아라! 나의 필살기! 탄성술! 어? 뭐지? 자, 화염진으로 갖다 잡아주고요. 탄성술 이거 근데 MP 몇 드냐? 마나 16이나 된다고? 탄성술이 약간 부양래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부양래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마나가 두 배나 들죠? 제가 볼 때는 탄성술도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고 화염문을 한번 써보자. 화염문 얼마 이거 아까 전에 제대로 못 봤거든요? 쓰니까 그냥 앞으로 슉 몇 개 나가고 말던데 한번 써볼게. 약대 먹어주고 이거 떨어졌냐? 악요가 있네요. 악요 먹어주고요. 반으로 그냥 갈라져서 죽어버리네. 자, 화염문이 6번. 악명의 장수 사신의 힘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불의 약하리 놈을 함정에 몰아넣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요. 가까운 곳에 불의 힘으로 충만한 함정이 있습니다. 놈을 그곳에 몰아넣고 봉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불의 힘이 충만한 곳인 함정이 있대요. 뭐야 이거. 화염은 제가 볼 때는 완전 구린 것 같죠? 이거 뭐 써도 뭐 약한 것 같네. 그냥 제가 원래 쓰던 기술들이나 써주는 게 좋겠네요. 화염진이랑 부양래 그리고 초원주문부 이렇게 위치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탄성술까지
파괴검까지 넣어주자.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자. 이렇게 감정의 와모가 당한다고요? 오, 야 이건 좋다. 와 이게 진짜 좋은 거 같네. 이 기술이 진짜 좋은 거 같네. 이 파극염, 파극염이 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마법으로 갔다가 막 빵, 마법 빵빵빵빵 쏴대면서 그냥 죽이면 되겠네. 이제 마법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마나가 많으니까 마법 그냥 팍팍 쓰면서 가도 될 것 같네요. 잠깐만 여긴가 보네. 저기요? 저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이템 주워주고 물약 미리 다 먹어놓을게요. 나 한 방에 안 죽냐? 물약을 많이 주네요. 그래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런지 물약을 많이 주네. 이제 와가지고 많이 주네. 들어와봐. 아니 왜 안 움직여? 어떻게 길 찾았냐고요? 길 찾은 게 아니고 그냥 넘어왔어요.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쥐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오기 힘든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나? 그대는 틀림없이 세상을 구한 영웅의 자손임이 틀림없구려. 우리는 이곳 삶과 죽음의 경계 지역에서 영겁의 세월을 살아왔다. 네, 다 죽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낙명의 죽은 자들이 이곳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모두 떠나고 나만이 이곳에 남게 되었어. 삶과 죽음의 경계가 깨어짐은 곧 말세를 의미하는 법. 그대가 흐트러진 질서를 되돌려 놓아줄 수 있으면 고맙겠소. 우리의 존재는 이곳 신단수 안쪽에 있는 재단에 의해 지켜져 왔어. 그러나 끊임없는 바람이 불어와 재단의 힘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오. 재단의 불을 켜고 낙명의 악마들을 없앤 다음 그가 지니고 있는 구슬을 증표로 가져다 준다면 내 그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리다. 주리다. 알겠다. 끼끼끼끼끼끼. 그 일에 받아들이도록 하지. 끼끼끼끼끼끼끼. 죽여버리겠어.
난다 난다. 앞에 뭔가 있는데? 스토리를 나레이션으로 다 해먹는 거야. 근데 나레이션으로 다 해먹는 게 아니고 잘 해놓은 거 아닌가요? 네, 잘 해놓은 거 아닌가요? 뭐야 여기는? 불지옥인가 여기가? 여기가 지옥인가봐요 여러분들. 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일단 적들 오는 거 한 마리씩 상대를 해줍시다. 머리만 날라다니는 녀석은 마법으로 잡아줄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안 맞고 잡게. 엔딩이 두 개가 있다고요? 여기 다른 층으로 가는 길인데? 일단 몹을 다 잡는 게 좋겠죠? 일단 여기 몹을 싹 다 정리를 합시다. 일로와. 일로와 봐. 들어와 들어와. 이제 좀 MP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MP를 너무 남발했나? 오 얘네도 온다. 두 마리가 같이 오나는데. 이 게임 몬스터가 두 종류인가요? 아니요 지금 후반부여가지고 몬스터들이 다 바뀐 거고 최고 셈업들로 다 바뀐 거고 몬스터 종류는 꽤 많이 있었어요. 막 저승사자도 있었고 스켈렉톤도 있었고 그리고 뭐냐 네 병졸들도 있었고 여러 명 많이 나왔었죠. 지금 보면은 향초가 3개 있네요. 향 3개. 이거 이제 또 물량 노가다를 해야겠죠. 맑은 육신 금강력 이렇게 똥 나오면 로드를 해줘야 되죠. 후반부 귀찮아서 만들다 말았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제작비가 2억 2천이나 든 이유가 없는데. 어디서 많이 빼먹었을까. 네 사양 높아가지고 로딩이 좀 오래 걸려요. 고사양 게임이에요. 고사양 게임. 넘치는 힘을 맑은 정. 자 쓰레기만 나오죠. 이러면 로드.
테마전설 1이 더 나은 것 같죠. 테마전설은 테마전설만의 그 뭐냐 매력이 있고 이 게임은 이 게임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디아블로랑 가깝게 만든 건 이거예요. 디아블로랑 비슷하게 만든 건 이 게임이고 테마전설은 그냥 RPG 게임? 그냥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테마전설은 약간 발더스 게이트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대의 몸은 D&D 룰은 아니지만 맑은 육 금강력 와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렇게 디아블로를 하면 되지 않을까? 디아블로 예 재밌긴 하죠. 네 하면 되죠. 이것도 그 국산 게임이니까 해보는 거지. 국산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신토부리 모르세요? 신토부리 국산을 사랑합시다. 이 게임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똥이 되셨네라고 하시는데 눈높이가 똥이 네, 같은 값이면 디아블로 하죠. 금강력 바다도 개울 금강력사 아니 이런 것만 나오냐?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들만 나와? 신토부리 일본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신토부리가 일본에서 시작했어? 아트롭스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이게 40,000원이었다고요? 그대의 몸은 짐든 상철 아, 쓰레기죠? 바로 넘어가고. 똥겜 전문이냐고요? 아니요, 갓겜 전문입니다. 저 갓겜만 해요. 네. 똥겜은 안 합니다. 똥겜은 많이 안 해요. 네. 갓겜 위주 플레이를. 갓겜 한 개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유튜브에다가 제가 한 것들 올리고 있었는데, 유튜버와 정지 먹은 관계로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올리면. 금강 역사의 힘이. 상철로 어떤 게임들이 어떤 갓겜들이 금강력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복구 사항은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이제 거의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료 모아가지고 제 거 이제 뭐냐 모아놔가지고 영상 모아놔가지고 다운로드는 이제 거의 다 받았고요. 업로드는 제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놨던 영상이 네, 5113개였잖아요.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100개 이상 못 올려요. 하루에 100개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넘치는 힘을 좀 걸릴 것 같아요. 금강력 제가 볼 때는 5월쯤 돼야지 몸. 완전히 복구가 될 것 같아요. 5월? 제일 복구가 불가능한 거는 구독자 수죠. 구독자가 부여 복구 불가능이에요. 구독자 2,000명 가까이 됐는데 120명 거의 20분의 1로 줄었어. 여자 나레이션이 말을 해야 돼요. 이물약 백운차 맑은 육식 상철료 바다도 개. 와 근데 이번에 진짜 안 나온다. 원래 보통은 한 네다섯 번 하면 나오거든요. 네다섯 번 하면 나오는데 이번에 진짜 안 나오네. 그렇게 안 나오냐? 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뭐냐 생방 3개월 정지됐을 때도 한참 이제 시청자 늘어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넘치는 힘을 용사여. 아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바다도 개우 홍로 나온 건 좀 그렇다.
이거 똥겜 맞구만. 로딩 시간 보소. 제가 볼 때는 이 노가다 하려면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라 라고 플레이 타임 늘리기용 아니었을까요? 로딩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고 플레이 타임 때문에 일부러 로딩을 길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어, 누가 구독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바다도 당신의 맑은 육신. 어, 진짜 안 나온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어, 열받아. 아, 또 열받아. 아, 열받아 죽겠네. 일요일날 이거 노가다 안 하다가, 예, 중간에 물약 없어서 결국은 빤스는 했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네. 괜히 여기서, 하, 여기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여기 정도는 그냥, 아, 노가다 하기 귀찮으니까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가는 순간 이제 게임을 못 깨는 거죠. 금강역사 맑은 넘치는 음악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부처 핸섭 부쿠부쿠부 부처 핸섭 아 네 미셸님 들어가세요. 부처 핸섭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아, 그 노래 알고 있었는데, 아이,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볼륨을 높여 귀가 터지도록이었나? 상철 여름 와, 진짜 안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맑은 나오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렇게 안 나와. 아니, 부처가 안 나와요, 부처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부초가 나와야 되는데 부초가 안 나와. 아, 씨, 열받아. 아, 몸에서 살이 나오겠네 진짜. 아, 부처님이 안 나오냐고. 아, 부처님 영접하기 너무 힘들어. 부처님 영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들. 네. 스님들이 왜 다 머리가 네, 대머리고 네, 몸에 살이 나온지 알 것 같아. 부처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지. 살이 모르세요? 그 스님들 나중에 죽고 나서 화장하면은 구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몸에 구슬처럼 남은 뼈는 아닌데 구슬처럼 이렇게 알갱이 같은 거 나오죠? 네, 그게 살이에요. 그게 뭐냐 극한의 그 뭐냐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몸에 살이가 나온다고. 그거 요령혈석 같은 거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구슬 두 개인데 화장하고 나면 이게 남는 거야. 그 구슬 말고요. 쇠구슬 같은 거. 뼈로 만든 구슬 같은 거. 맑은 육신에 그대의 몸 상철 여름. 아, 그냥 가. 아, 씨, 열받아서 못하겠네. 그냥 가. 아, 괜찮겠지. 안 나와도 괜찮겠지 뭐. 아, 모르겠다. 해야 되는 녀석인가? 유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유인해야 되는 친구. 네, 불장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친구인 거군요. 일단 로드하자. 일단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로드를 할게요. 일단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로드하고. 쟤를 갖다가 그 불지옥 있는 데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그 불로 지져야 된다는 그 보스인 것 같아요. 내 불로 갖다는 안 지져지네. 어? 그러네. 왜 타이머가 왜 16시간이 됐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타이머가 왜 이렇게 됐어? 안 건드렸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식인데? 뭐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뭔가 되는 게 이렇게 없냐, 진짜. 아, 죽어버리겠네. 꺼버려. 어? 어차피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녹화 시간 보면 되죠. 녹화 시간 보면 되죠. 짐든 자는 맑은 부처의 자비가 그대.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귀신에 홀렸나 보다. 그니까 귀신에 홀렸나봐요. 누가 저 저주한 거 아니에요? 하수가 아까 전에 저한테 혼났던 파수 중에 한 명이 저주 건 거 아니야? 그 친구 이렇게 데려다가 불지옥에다 가둬놓읍시다. 누가 저 저주했나 보네. 와. 여기로 가는 거 맞나? 뭔가 잘못 온 거 같은 잘못한 거 같은데요? 야, 어디 가? 얘들아 어디 가? 거기 아니야. 오케이, 왔다. 온다. 오고 있어. 아까 불지옥이었던 데가 어디였지? 여긴 거 같아. 뭐야? 왜 반응을 안 해? 그게 아니야? 저게 아닌가 본데? 뭐야 이거 왜 불이 안 나오지? 그냥 죽여야 되나 봐요. 아니요? 이게 아닌가? 뭐지?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문을 닫았거든요. 불이 안 붙어요. 아, 거기구나. 아하. 아하. 아, 진짜. 찾았어요. 네. 여기 어딘지 알았어. 벌써 12시가 넘었어? 일단 여기 들어가면 일단 저기에 보스가 나오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이 친구들부터 잡아주고요. 제가 안 잡았더라고요. 소리 리얼한 오브. 모래시계는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제가 퀘스트를 이미 깼는데 그냥 네, 그거 모르고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그 부분은 스킵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일단 저장. 일로 와봐. 살살. 요래. 유인.
이 친구를 불지옥으로 유인해줄게요. 무서운데? 저장. 얻었어. 죽였다.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불에다가 닫게 하면 되나 보네요. 붓을 얻었어요. 붓을 얻었습니다. 한 마리 더 있다고요? 그러네, 한 마리 더 있네. 가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저는 그냥은 못 죽여요. 촌장이 말했던 퀘스트 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 보스인 것 같아요, 보스. 위에 여기 뭐 메두사 있고요. 에? 그냥 죽이면 진엔딩이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냥 죽이면 진엔딩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요. 일단 공략 좀 볼게요. 어떻게 된 거지? 아, 불로 태웠으니 괜찮다고. 아, 불로 태웠으니까 괜찮다고. 네. 아, 오케이. 근데 탈 조각을 어디서 준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준다는 얘기가 없는데? 뭐지?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냥?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이 멍청한 자식. 일단 촌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이템 줘야겠죠.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당신의 칼이 더욱 당신의 칼이 더욱 날카로워지. 촌장한테 갑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성인방송님 자신이 잘했나 못했나. 자신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나 나쁘게 살아왔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저장하고. 아, 이제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구려. 고맙소. 고맙소. 자, 이 물건들을 받으시오. 그대가 계속 모으고 있는 탈은 빛의 탈이라고 하며 원래 대황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요. 이름은 빛의 탈이나 실은 어둠의 힘을 간직하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마물이요. 빛의 탈이 어찌하여 대황국에 흩어져 있었느냐 하는 것은 나도 알 수가 없군요. 빛의 탈에 흩어져 있던 비밀은 어쩌면 대황국의 낙명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지. 자, 이제 가시오. 당신의 운명을 개척할 문이 이제 열려 있을 것이요. 이제 열려 있을 것이요. 아, 탈조각 여기서 주네. 와. 그럼 나 2시간 동안 뻘짓한 거야? 진짜 미쳤. 나 2시간 동안 뻘짓한 거냐고.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해뻘짓한 거였네 그냥. 와, 진짜 공략 쓴 거 고소해야 되는데 진짜. 와, 어, 저기 안 간 길 있다. 저기 가야겠네. 여기 가줍시다. 여기 그니까요, 공략집에도 마지막 탈조각 준다고 적어놨으면서 여기서 또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니까요, 일단 가보자고 말 안 했으면 거기서 돌로 굳었을 듯. 그니까요, 거기서 그냥 의지 다 꺾이고 한 다음에 와, 이 개똥겜이 나면서 그냥 어? 포기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뭔가 길이 열리네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렸어. 좀 빨아주고요. 인력 좀 빨고. 불바다 만들어주고. 다 죽었죠, 안에? 고혼이여, 편히 잠드소서. 그니까 이거 게임 사장님 벌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들 벌써 길거리에 내앉아가지고 지금 내 밖에서 구걸하고 있을 거라고. 내 시청자를 이렇게 저 뭐냐 고통스럽게 했다니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스님 됐거나 아니면 밖에서 구걸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이 게임 플레이어들을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니 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러고 있겠죠 지금. 불바다로 만들어주고.
향 하나 더 주셨네요. 향 하나 더 써줍시다. 여기가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인가? 고맙다고 댓글 달면은 사장님이라고요? 그런가? 예전에 어떤 게임 중에 하나 그거 메일 왔었는데 이 게임 플레이해줘서 고맙다고. 옛날에 쭈꾸루 게임이었나? 네, 쭈꾸루 게임이었나 그랬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일본인인데 그거 직접 만든 사람이 플레이해줘서 고맙다고 메일 왔던 거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어떤 게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플레이해가지고 싫어한 거 모르니까 그거 만든 사람이 고맙다면서 댓글 달아준 거 있었는데 일본에서 만든 쭈꾸루 게임이거든요. 일본으로 갔다가 네 막 아리가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헤 도 이타시마시테 그러면서 네 이랬죠. 야래 야래 저장하고 갑시다.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마지막 전투예요. 이제 마지막 전투. 그런데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만 더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게 보고 계신 분들 좀 있으면 이제 엔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고지가 보인다. 아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근데 뭐냐 2시인가 그때 밥 먹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지금 계속 이것만 지금 붙들고 내 미친 듯이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어. 2시 이후부터 물 한 잔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에만 초 집중하고 있어요. 뭐야 이 자식? 아 진짜요? 아직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진짜 그거였는데 고맙다고 얘기다 할 것 같은데 유통한 아씨 야 좀 센데 이 친구 자, 물약 좀 먹어줄게요 이제. 자, 요 정도 먹어주고. 갑시다. 중간에 자고 왔다고요? 타이투? 디아블로 임모탈 2 타이투 만들었었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게임 말고 네, PC게임이나 이런 걸로 갖다 좀 뭐 하나 만들 플스게임이든 PC게임이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기적의 분식집 같은 거 말고 좀 나 GTA마냥 네, 그런 GTA나 엘더스크롤 같은 네, 그런 대작 게임들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돌아가. 기절의 모습집은 재밌기는 한데 뭐 대장 느낌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만들 능력 있는 회사에서는 다 폰게임 만든다고요? 여기는 방이 되게 많네. 시간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꼬여버려가지고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건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꺼버렸어요. 저는 아 슈로데요? 슈로데는 제 취향 아니에요. 확실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뭐냐 턴제보다는 그 뭐냐 액션을 더 좋아해요. 턴제도 물론 재밌는 건 재밌거든요? 왜 왜 안 죽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물량만 낭비했네. 턴제긴 한데 재밌게 했던 게임들. 네. 밴디지 마스터 택틱스, 영웅전설. 네, 그리고 그 뭐냐 또 뭐 있더라? 네, 용의 기사도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은색의 용병도 재밌게 했고 턴제어도 재밌는 건 재밌어요. 아 빠져나가 왜. 어휴 죽을 뻔했네. 어디로 가야 되지?